아침 경건회하고 불을 한 단계 내린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볼게. 목사님들께서 은혜 받는 게 제일 힘든데, 제가 몇 분 통해서 피드백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나쁜 얘기는 안 하시고, 굉장히 하이드한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도 조금 좋은 또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구나. 감사하고요. 워낙 그 총신 출신 그 목사님이나 또는 교수님들로서 너무 유력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아마 총신 본문에 수련회 좀 와서 강의해달라고 하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려서 억지로 막 꿰어맞춰가지고 총신하고 저는 반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이렇게 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이런 기회가 두 번 오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좀 슬퍼지네요. 오늘 아침에 이야기 나누면 이제 끝이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리졸브된 그 강의는 이제 C.S. 루이스의 이걸 뭐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기독론이라고 해야 할지 그때까지 불을 떠올랐는데요. 신학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통적인 면에서 근데 C.S. 루이스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이 정도로 이제 강의를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첫날은 제가 그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죄송한데 마이크를 조금만 올려주세요. 제가 약간 예민해가지고 조금만 올려주시면 제가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조금만 지금 괜찮은데 괜찮은데 조금만 올려주시면 쉭쉭 네. 어제만큼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쉭쉭 네. 머리통까지 해주시면 예, 전문 가시네. 생각이 벌써 예. 저의 문제라는 걸 아시고 스피커 여러분의 문제가 제 문제라는 걸 아시고 대단한 센스. 예,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대단히 길어가지고 앞에 설교하다가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머리통만 올려주세요. 저만 잘 들으면 예, 그래서 첫날은 제가 이제 그 실제로 성경에 그 신앙 고백이 여러 군데 등장하잖아요. 디모데 전서에도 찬악한 말씀 오면서 나오고 대표적인 게 제가 봤을 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것이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 성경을 기반으로 어떤 것이 초기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었을까 무엇보다도 굉장히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굉장히 이 다큐멘테이션 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대한 강조가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문제점을 굉장히 아주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크라이스트 이덴티에 대해서 묻고 오늘 아침에는 이제 구체적인 이제 복음서 안에 있는 사례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빌드업해서 마지막에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까지 끌고 가는가 얘기를 했고 이것이 다른 사람도 아닌 로마라고 하는 사도의 입에 넣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하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강조했던 부분은 이제 이것을 의심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갈망의 개념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갈망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 사실은 루이스하고 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나눌 이 내용은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셨으면 좋겠냐면은 우리가 보통 설교를 듣는다든지 신학 강의를 들으면 우리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이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신학 강의를 들어도 비판적으로 잘 안 듣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할 때도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교수님들이 강의할 때 은혜 받은 적들이 있잖아요. 들었을 때 야, 이거 정말 마음이 감동이 된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굉장히 아주 훌륭한 인사이트들이었고 그걸 통해서 내가 굉장히 감명을 받는다. 성경의 역사를 들여다 근데 이 시간은 그런 건 조금 한 단계 뒤로 물러서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누는 내용을 마치 설교하듯이 들으시면 제가 되게 곤란합니다. 나는 저는 지금 하나의 그 어떤 기독교인이지만 그러나 한 개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름대로 뭐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제 공부해서 그걸 여러분께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객관적으로 받으시고 오늘은 충분히 비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제가 지금 계획은 전체 다 시간을 제가 쓰지 않고 비교적 간결하게 강의를 전개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과 대화를 통해서 조금 풀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가보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 이따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피드백을 주실 때 단순히 뭐 은혜 받은 소감 이런 것도 아니고 또는 전혀 상관없는 여러분만의 세계의 질문들을 해주지 마시고 오늘 나누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발전시킨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의 좀 아직 투명하지 않은 부분들을 좀 더 밝혀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강의 내용의 한 반 정도는 학생들의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피드백을 치열하게 주는 그런 형태로 하는데 그게 제 최고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루이스는요. 잠깐만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1898년도에 벨베스트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제 태어났어요.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는 국교와 신교의 치열한 전투지고 그곳에서 루이스는 개신교 가정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루이스는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고요. 특별히 어머니는 굉장히 그 아주 경쾌한 성품을 지닌 여인이었고 재밌게도 어머니는 그 양면성을 다지신 분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고 그분은 수학을 전공해서 마스터까지 한 굉장히 그 당시에 아주 엘리트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여인의 배경은 스코틀랜드 여자고 아버지는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루이스는 사실은 할아버지로 올라가면 목사가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반면에 아버지 쪽은 그 웨일스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영국 그 섬을 보면 잉글랜드가 있고 위에 스코틀랜드가 있고 아일랜드가 있고 웨일스가 있잖아요. 이제 이게 전체가 다 스테이지인 거예요. 루이스의 삶에 왜냐하면 시작은 이제 아일랜드에서 했지만 양쪽에서 온 부모 밑에서 자랐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사역의 부대는 영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스퍼드 중심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재밌는 배경인데 웨일스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면 아는데 한국 사람들의 그 템퍼라멘트하고 기질이 아주 비슷해요. 웨일스 사람들 굉장히 이모셔널하고 굉장히 아주 예술적이고 어떤 면에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좀 차가운가 봐요. 그래서 이 장로교가 원래 그 시스템 자체가 냉정한 이 스코틀랜드에서 그 치열한 정치판에서 이게 나온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한테는 좀 잘 안 어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대의원 제도가 잘 안 되니까 무조건 광장으로 나가서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재밌는. 여기 지금 너무 자기가 기회를 안 받아서 하나만 쓸 수 없냐고. 저만 쓸 수 없냐고. Do you want me not to use the microphone? Is that better? No, you can. There is a wire, that is fine. But I have you know what? I love you so much. And I want you guys to have a great time. So I'm going to speak without it. And I'm going to try. And if I lose my voice, I'm going to sue you. Yeah, we'll see what happens. 들리시죠? 제 목소리가 커요. 네. 안 들려요? 그러지 마세요. 제 동원이 오빠. 동원이 오빠. I appreciate the Just you know, whatever you can give me afterwards. Sure, I can. I can take you for a lunch. 예.
마이크가 없으니까 편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또 거기로 나왔는데 스코틀랜드 웨일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웨일스 사람인데 그 할아버지가 메케닉이었어요. 메케닉. 근데 이제 메케닉이 하는 그 당시 그 일은 오늘로 얘기하면 IT 첨단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게 스팀 보일러예요. 근데 산업 발전이 막 이루어지고 있을 때 여러분 스팀 보일러는 뭐죠? 오늘로 얘기하면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가솔린 엔진, 지금은 전기 엔진, 뭐 수소 엔진 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엔진이라는 동력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첨단의 이 기술자였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서 사실은 아일랜드에서 돈을 많이 벌고 그 아버지는 벌써 그 루이스의 아버지 세대의 그 엘버트라고 하는 아버지는 그 특수교육을 받은 변호사. 특수교육이라는 것은 일반 학교가 안 다니고 개인 튜터를 통해 가지고 클래시컬 에듀케이션을 공부한. 그 배경이 굉장히 벌써 좀 독특하죠. 그래서 아 이게 유럽을 가보면 항상 느끼는 게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뭔가의 깊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루이스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일랜드 출신의 학생하고 얘기를 좀 해봤더니 20세기 초반에 루이스가 그 정도 살았으면 전체 아일랜드 인구의 top 1% 이상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뭐 어렵게 살고 그런 사람 아니다. 근데 어려워진 거죠. 10살이 되기 전에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의 인생의 여인들은 다 죽습니다. 암으로. 그래서 이제 루이스는 그 굉장히 좀 그 문제로 인한 자기 인생의 행복감이 사라졌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루이스에게 불행은 1차 세계대전. 그래서 직접 이제 참전하게 되고 거기에서 6개월 안에 제 큰 상처를 부상을 당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또 벌어지는 제 일이 아버지와의 감정적인 결별. 실제로 이 아버지하고 루이스는 처음에 결혼을 못하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기에 아버지는 일종의 우울증 증상에 빠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루이스 굉장히 브릴리안한데 한 가지 되게 별로라는 게 사회성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이게. 그러니까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과 아이들과 같이 놀질 못했어요.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것은 자기의 손에 핸디캡이 있었다. 이게 우리가 떡이 있으면 우리는 마디가 두 개 있잖아요. 루이스는 마디가 하나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요게 아니에요, 표시가. 근데 그걸 가지고 뭐 놀지 못할 정도가 되느냐 모르겠지만 자기가 잘하면서 만들지도 못하고 타이프도 못 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기의 굉장히 핸디캡이 됐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회적으로 사람들과 많이 사귀지 못했다. 그 대신에 루이스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그의 상상력의 개발. 이제 이매지네이션이 엄청나게 알려져 있는데 어떤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새는 아이들이 다 영상을 보고 자라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 아이패드를 보기 때문에 요새는 아이들이 그림책, 그냥 그림책을 갖다 주면 자꾸 이러잖아요. 반가워, 짜증내고. 그다음에 아이패드를 보면서 어린애들도 한두 살 된 애들도 이렇게 하면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랐던 거하고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영상 문화가 아이들에게는 거의 생활화되어 있고 근데 루이스는 그게 아니죠. 루이스에게는 문자 문화가 생활화되어 있는 다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자기의 기억을 얘기하면서 우리 부모들은 굉장히 부키시한 피플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굉장히 컸는데 그 집의 모든 곳에 책으로 쌓여 있었다. 뭐 층계든 지하든 뭐 리빙룸이든 다락방이든 어디든지 가니까 다 책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아일랜드에 또 뭐 날씨가 얼마나 더 추모했겠어요. 비가 많이 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 거의 매일마다 다락에 올라가서 다락에 이제 창문이 있으면 멀리 있는 그 캐슬이라고 하는 먼 언덕을 바라보면서 그 언덕이 그에게 주는 어린 시절의 상상한 거냐는 지금 어린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수는 없는데 뭔가 저기에 가면 무언가 나를 기다리는 것이 있겠지라는 동경 이게 막 일어나기 시작한 longing. 그러면서 다락에 쌓여있던 책을 부자들이 읽는 거예요. 그가 이제 얘기하는 게 내가 읽어야 될 책도 있었지만 절대로 읽으면 안 될 책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다 읽었다. 순진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루이스가 이제 우리가 평상적인 사람들하고는 좀 달랐다고 생각하는 게 얘가 이제 예를 들어 어린 루이스가 좀 천재기가 있는 거죠.
이제 10살이 되기 전에 이제 루이스가 어떤 글을 이제 남기냐면은 자기가 오늘은 신라권을 읽고 독후감을 썼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하고는 조금 이게 이 지적 발전의 수준이 굉장히 다른 거죠. 그 다음에 14살에 내가 일반 그 퍼블릭 학교, 그러니까 퍼블릭 학교라고 해도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는 아닌데 이제 보딩스쿨에 갔다가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런 그 공동체 생활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죽을 맛이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계속 편지 쓰고. 근데 실제로 이제 걔가 또 걔랬다. 그 어린 루이스가 다녔던 이게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그래서 어린 루이스가 다녔던 학교의 교장이 사실은 이 루이스가 그 학교를 떠난 이후에 정신병원에 들어갔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써가지고 도저히 난 여기 못 있겠으니까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생각한 게 자기를 개인 지도했던 그 컬 패트릭이라고 하는 교사에게 보내기로 마음을 먹는 전국 쪽으로. 그래가지고 루이스가 14살에 이제 그 일반 학교를 떠나서 교수하고 1대1로 만나서 공부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 시스템에 간 거는 옥스포드 대학을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장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처음 가가지고 이 교수가 컬 패트릭이라는 분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제 클래시컬 교육입니다. 클래시컬 교육은요, 뭐 일단 문학, 그렇죠? 그리고 철학, 그리고 뭐 예술 뭐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고전적인 필드를 이제 집중해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수학을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루이스가 그 옥스퍼드 입학 시험에 수학을 낙제를 해가지고 못 들어갈 뻔했어요. 사실 근데 못 들어갈 뻔했는데 들어가게 된 이유가 1차전 대전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상위 군인으로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베테랑 캠프로 사실은 이게 하나님은 다 한 앞에서 선을 잇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이제 처음 공부를 한 게 물론 이제 그 고전 헬라어를 공부해야 되잖아요. 유리피디스도 읽어야 되고 플라톤도 읽어야 되고 고전 헬라어를 공부를 하는데 이제 굉장히 깜짝 놀랄 자기 그 설명을 하는데 자기의 32살에 회심했던 이 크로놀로지를 기록해놓은 책이 히어의 놀람, 서프라이즈 바이 조이라고 하는 일종의 자사전적인 책인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14살에 6개월 정도를 고전 헬라어를 공부를 했는데 6개월이 지나니까 이렇게 썼어요. 영어로 I was able to think in Greek. 헬라어로 사고할 수 있었다. 믿죠. 성경을 공부해야 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그 포토그래픽 메모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제일 핸디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는 이제 스토리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풀리는 거고 뭐 이렇게 딱딱 기억해가지고 막 이렇게 치열하게 해야 되는 부분은 빨리 안 떠오르고 그다음에 금방 잊어버리고 목회하면서 이제 제가 여기가 한계구나라고 느끼는 게 사람 이름이 아무리 노력도 안 들어와요. 이제 새로 온 교인들은 이름을 아예 몰라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가 봤을 때 문제인 것 같아요.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가지고 하여튼 지금 치료를 좀 해야 되나 뭐 이러고 있는데 루이스는 이 딱 보면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딱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이제 그 당시에 루이스는 그 옥스퍼드에서 굉장히 긴 시간, 거의 30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몇 년을 케임브리지에서 이제 교수로 가르쳤는데 루이스가 옥스퍼드에 있을 때 탱여받은 교수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가 실력이 없어 그러냐? 그건 아니야, 아무리 봐도. 왜냐면은 16세기 영문학의 지금도 대표적인 그 문학 비평서가 그 옥스퍼드 시리즈의 두꺼운 책인데 16th century English literature, 16세기 영문학 except for drama,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만 제해놓은 나머지 문학에 대한 총체적인 평을 한 책이 옥스퍼드 시리즈에 아직도 굉장히 위대한 저서로 남아있으니까 루이스가 그걸 했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 기록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디스카드 이미지라든지 그다음에 그 단어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그러니까 언어학자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중세기 영문학에 대한 굉장히 아주 혁명적인 저서들을 만든 사람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건 아닌데 여러분 대학교에서 교수 자리 있다는 게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여러 사람 중에 매번 이렇게 캔디데이시다가 뽑히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뭐냐? 모든 친구들이 얘기하기를 너무 노골적인 보금주의 기술이에요. 너무 싫어하는 교수들. 이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정교수가 됐습니다. Chair Professor, Medieval Literature, 중세기 문학의 그 정교수가 됐는데 그 자리에 가게 된 굉장히 중요한 동기는 톨키엔즈라고 하는 J.R.R. 톨키엔즈 여러분 아시죠? 네, 반지의 제왕. 그러니까 J가 조셉, 루엘, 로널드 루엘, 톨키엔 이름도 되게 복잡해요. C.S. 루이스잖아요. 클라이브 스테이플스 루이스. 이건 또 뭐 그런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J.R.R. 톨키엔즈라고 하는 자기보다 조금 연배가 있는 사람이지만 이 친구, 정말 말 그대로 친구의 헌신적인 추천을 통해가지고 너 인생 마지막에 그래도 최어 프로페서가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경려연습을 보냈는데 케임브리지 가서 가르쳤지만 사는 건 옥스포드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영국 가보시면 알겠지만 케임브리지에서 옥스포드는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직접 보는 길이 없어요. 그냥 두 학교가 너무 싫어서 그래가지고 런던으로 가서 기차를 갈아타는데 그것도 한 스테이션이 아니라 또 스테이션을 다른 데로 케임브리지 가려면 킹스크로스로 가야 되고 옥스포드 가려면 페딩턴으로 가야 돼요. 이건 아주 이상한 시스템이에요. 두 학교가 너무 중요한 두 학교인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가는 게.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다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썼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루이스가 옥스포드 커뮤니티를 떠나지 못했는데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옥스퍼드에서 투러입니다. 투러. 투러라는 타이틀을 오래 갖고 있었는데 강의도 하죠. 근데 이제 자기 클래스, 자기 자기가 있는 그 칼리지별로 다녔을 때 자기 도레토리가 있고 옆에 자기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서재에서 학생들이 이제 작은 그룹이 와서 세미나를 한단 말이에요. 한 뭐 대여섯 명 앉아가지고 하는데 루이스가 이렇게 하다가 학생들이 좀 지루하다 그러면 게임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게임을 하냐면 루이스가 학생부로 일어나가지고 서재에 있는 어느 책이라도 빼보라고 해요. 그럼 책을 하나 빼요. 다 이제 영문학 책 그런 거겠죠. 빼가지고 아무데나 페이지를 열고 그 다음에 읽기 시작합니다. 학생이 읽기 시작하면 한참 읽다가 루이스가 읽고 있다가 갑자기 읽는 것을 따라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페이지가 암기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스탑 그러고 줄줄줄줄줄 자기가 외워나갔다. 근데 그때 루이스 앳 더 브렉퍼스트 테이블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사람이 학생이었어요. 학생. 근데 그때 그 상황들을 얘기하는데 이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거의 틀림없이 루이스가 자기 서적에 있는 책을 다 외웠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런 사람들이 왜 도대체 있는 건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해를 하게 된 거죠. 아, 그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셀렉티브하고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어 쓰시기도 하고 그래서 못하는 거는 못하는 걸로 인정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루이스를 통해서 뭐 그런 것도 배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 정도의 그 이퀴멘트를 갖고 있는 이퀴멘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장하면서 이제 신앙을 읽습니다. 신앙을 읽는데 어떻게 읽냐면 아주 차례차례 잃어갑니다. 어린 시절에 기도를 하다가 중단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달았다는 거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런 과정에서 갓다서 나눴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도가 이게 진짜 나쁜 거다. 왜냐하면 너무나 자기의 그 생각을 이렇게 바깥으로 펼쳐나가기보다는 자꾸 자기 성찰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우울한 성격을 갖고 있는 거다. 이러한 것은 자기한테 전혀 성격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인트로스펙션에 대한 깊은 범위를 갖다가 이제 기도를 안 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자꾸 표층이 이상했잖아요. 이제 이분이 어린 시절에부터 읽는 책 중에 그 당시에 정말 인조했던 책이 소위 말하는 설화, 신화들입니다. 미트, 미트라는 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루이스도 이야기했죠. 이걸 신화라는 말은 뭔지 몰라도 허구적인 것 같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제가 설화라는 말로 바꿔서 쓰겠습니다. 우리말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화라고 보통 학자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설화라는 말로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루이스는 어린 시절부터 이 특별히 북쪽에 있는 문화, 이 노던 미터러지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영국 사람들의 그 킹 아서라고 하는 그런 설화를 비롯해가지고 그 특별히 노르웨이전 이 바이킹들이 갖고 있었던 서화들, 그래서 이 블루마 오로라를 보면서 이 굉장히 막 그 아주 환상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많은 이미지네이션을 이렇게 막 프로모하는 그런 미드를 많이 읽었는데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너무 좋아했던 건데 이제 교회를 가니까 신부들이 하는 말이, 성공의 신부들이 하는 말이, 그 모든 서화들은 다 귀신 장난이다. 그런 거는 없고 오직 우리는 성경만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루이스가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에도 설화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화, 창조설화도 있고 쭉 읽어나가요. 그러면 진짜 자기가 하는 거 같아요. 아니 크리스천들은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왜 성경의 설화는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외에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설화들은 다 거부해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루이스 생각에는 그 성경에 나오는 설화가 너무 일반 자연이 세계 속에 있는 설화하고 흡사하다. 그 중에 오늘 얘기할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기독교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죽고 사는 신에 대한 설화는 너무 늘려있다. 그러니까 이게 헬라 문화에 엄청나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소위 말하는 자연 종교 속에 자연 종교는 대부분이 농업과 관계된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계절이 변하면서 겨울이 되면 죽었다가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나는 소위 말하는 콘킹, 옥수수 왕 이런 그 당시 서부인들의 마음속에 어린 시절부터 듣고 자랐던 이런 자연 종교적인 설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루이스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특이한 게 다를 것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왜 기독교는 스스로 유니크하다고 말하는가, 그리고 너무 독선적이다 하는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서 그가 또 신앙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루이스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선한 하나님이 또 공의로운 하나님이 동시에 능력자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 사실상 그분은 무능한지 아니면 엄청나게 악한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나 비참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결론을 내립니다. 2차 대전을 1차 대전을 나갔다가 루이스가 그때 참호의 그 비참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면 시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시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처음에 이제 시를 출판을 했는데 책이 하나도 안 팔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시로서는 자기가 이제 가능이 없구나 중단을 했지만 시에 대한 동경이 굉장히 많았어요. 시를 이렇게 쓰는데 그때 이제 그 어느 한 시의 이 내용을 보면 신은 죽었다, God is dead 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참함, 어떤 이제 표현을 쓰냐면 참 끔찍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짓궂은 아이가 곤충인데 곤충을 이제 죽입니다. 죽이는데 한꺼번에 확 죽이지 않고 반쯤 죽여보고 이 반 깨진 곤충이 막 그 다리를 막 눌러서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막 끔찍하게 막 뒤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연상하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참호의 죽은 시체도 있지만 그 크러쉬된 곤충처럼 거기서 뒤틀리고 있는 그런 투신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러면서 그 끝에 라인을 보자. God is dead이라는 말을 보면서 capital L 써가지고 Love is dead. 이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은 이렇게 쓰고 그의 젊은
굉장히 미련하게 사실 보내는 거죠. 브릴리안하죠. 브릴리안하지만 굉장히 비참한 아주 슬픈 인생을 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짧게 이제 가야 되겠죠. 회심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루이스가 30살이 되던 해 그의 이제 자서전을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자기 증거가 너무 뚜렷하게 모든 면에 다 나타나고 하나씩 하나씩 퍼즐의 피스가 맞춰가듯이 마치 그 사냥개가 그 사냥을 하는 그 짐승을 향하여 다가오듯이 루이스가 어느 날 그런 감정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좀 그 스토리를 짧게 얘기를 하자면 그냥 루이스가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무신론 세상에서 원래는 이제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지만 무신론자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무신론주의는 맥센스 하지 않는다. 무신론이 왜 맥센스 하지 않나. 여기에 대한 이제 루이스의 가장 강렬한 생각은 만약에 세상이 신이 없고 모든 것이 물질밖에 없고 물질과 우연이라고 하는 그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이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그 다른 대안은 없다는 거죠. 이 유니버스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정신이 없다면 이 물질 세계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모든 것은 물질과 해프닝, 찬스일 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루이스가 생각한 게 그렇다면 나의 이 논리라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머릿속에 그 아톰들이 바운싱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났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루이스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야. 아, 그건 아니구나. 뭔가 여기에 그 온 우주, 창조 세계를 붙들고 있는 어떤 우주적인 그러한 그 리즌, 이성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가 굉장히 많은 디베이트가 있는 거죠. 이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 신학교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아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경험했지만 역사 속에 기독교 회심 경험했지만 이렇게 지적인 고민을 통해서 회심에 도달한 사람은 자기가 아는 사람 루이스밖에 없다 실제로 얘기할 정도로 그 과정을 굉장히 치열한 지적 고민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뭐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한다고 했을 때 그 구원을 할 때 뭐 이렇게 너무 고마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구원을 받아도 쉬운치 않을 텐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그 어떤 구원의 여정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순간에 나의 모습은 어떤가 하면 뭔가에 끌려가지고 지금 나 가고는 있는데 자꾸 견눈질하면서 순간 기회만 있으면 도망가려고 딱 보고 있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 있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The most reluctant convert in England. 홀로 비교될 때 영국에서 가장 reluctant, 저항하는 회심자다 자기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은 하늘의 천국의 하운드다, 사냥개다. 무시무시한 사냥개다. 한번 불면 놓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른 살에 그가 무신론에서 유신론으로 이렇게 옮겨가는데 아직도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나 나는 아직도 크리스찬은 아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나서 2년이 흐릅니다. 근데 치열한 과정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마지막 결정적인 대화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J.R.R. Tolkien과 그 다음에 또 교수였던 휴고 나이슨이라고 하는 영문학 교수가 옥스퍼드에 루이스가 가르치고 있던 머들링 칼리지 거기에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식사를 하고 티를 마시고 이제 아주 루틴한 거죠. 그리고 나서 저녁 시간이 될 무렵에 셋이서 에디슨 웍이라고 하는 그 머들링 칼리지 바로 이 벽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네이처 웍이 있습니다. 숲이 있고 거기를 이제 걸을 수 있는 웍이 있는데 이제 저도 그 걸어 나갔다가 비가 와가지고 깜짝 들어왔는데 그 에디슨 웍에 나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저녁 내내 언제까지? 새벽 3시까지 대화를 끝을 못 내고 계속 서로 대화를 하면서 가는데 대화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기 톨키엔스라는 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게 아니라 톨키엔에서는 카톨릭입니다. 그러나 톨키엔에서는 미신적인 이런 좀 무식한 그런 신자라기보다는 위대한 언어학자고 기가 막힌 상상력의 소유자고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깊은 철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분이고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문학적 의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강하게 느끼고 있던 사람이라서 같이 대화가 통하는 루이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이제 루이스의 말인 겁니다. 루이스의 말인 겁니다. 아니 내가 얘기 여러 번 했지만 이 수많은 dying and living과 죽었다가 살아나는 수많은 그 신들에 대한 신화들이 있고 이 nature 일반 nature 종교를 봐도 수많은 그이 agricultural image를 통해 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왜 그리스도가 그렇게 유니크한 거냐 그랬을 때 자 이제 오늘 제가 풀어나가는 루이스에 대한 루이스가 말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세 가지의 중요한 토픽 중에 첫 번째로 들어갈 거예요. 빨리 갈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톨키엔스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톨키엔스가 야 이 세상에는 정형과 그 아키타입과 액타입이 존재한다 이거죠. 그렇죠? 이건 아주 그 플라톤이 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원형과 그 원형을 따라가는 수많은 모델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이 원형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을 때 네 생각을 좀 바꿔봐. 여태까지 루이스는 이 세상에 수많은 dying and rising과 죽었다가 살아나는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수많은 신화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화들 가운데 기독교 신화는 하나의 신화일 뿐이다 라고 해서 떠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좋은 꿈을 주셨다.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신화는 소위 말하는 루이스도 인정합니다. 굉장히 좀 사탄적인 다이아볼리칼한 미드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괴팍하고 뒤틀리고 아주 막 그 끔찍하고 파괴적이고 이런 그 다이아볼리칼한 신화가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많은 신화가 아주 그 선한 신화라는 겁니다. 이런 선한 신화를 말하면서 하는 말이 선한을 말하면서 그것은 마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주인과 같다. 근데 어느 날 이러한 많은 꿈들을 꿨었는데 나의 삶의 실제 속에 내가 꿈에서 만났던 그것을 실제적으로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거 좀 이해되는 경험이에요.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반복적인 꿈을 꾼 게 있거든요. 어떤 꿈인가 하면은 제가 이 사는 집인데 이렇게 전면에 작은 집인데 다락으로 올라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계속 가면 끊임없이 가는 터널입니다. 그 꿈속에서 그러다가 끊임없는 터널을 지나가지고 저쪽 어딘가 딱 나갑니다. 근데 그 나가는 순간에 갑자기 완전히 환한 새로운 세상이 확 등장합니다. 이게 제 꿈입니다. 여러분 예상 못 잤죠? 누구는 저번에 그 꿈은 무슨 꿈이냐면은 엄마 뱃속에 들어있다가 태어나는 그것을 네가 지금 꿈으로 갖고 있는 거다. 비슷합니까? 근데 제가 이런 꿈을 이렇게 드라마타이즈된 어떤 현실 속에서 팍팍 등장하는 그 상황이 탁 벌어질 때 그걸 볼 때 그 뭔가 굉장히 그 찐한 감정이 팍 연결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톨킨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아는 수많은 설화들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왜 존재하느냐. 사실은 그것이 정형이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정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형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뭐가 정형이냐.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여기 이제 한 가지 더 해가지고 루이스가 이제 톨킨이 한 말이 뭐냐면 기독교 설화는 단순히 설화에 머무는 하나의 그주임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나는 myth became fact. 이러한 설화가 역사의 현장에 사실로 나타난 것이 기독교의 설화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Myth became fact. 설화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하는 말에 대한 어떤 그런 파워나 이런 force 같은 걸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일반인들에게 많이 소개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문학에 있어서는 이 설화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설화는 어떤 건가 하면 그냥 단순히 논리적인 것이 아니고 그리고 감정적인 것만도 아니고 이 설화는 어떠한 현실에 대한 실제에 대한 그 간접적인 것이 아니라 거의 직접적인 참여적 경험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나까지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제가 이제 엊그제 그 1907년도에 있었던 그 평양 부흥 그 사건에 대해서 한 부분을 선교사가 남겨놓은 다큐멘터리를 읽었었는데요. 이제 거기에 보면 바로 그 먼데이 나잇입니다. 바로 그 먼데이 나잇, 그 유명한 먼데이 나잇에 그 성령의 그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그 시간에 선교사들이 점심시간부터 모여가지고 그 저녁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녁집회 시간에 나갔는데 1000명 이상 모인 그 남성 3명이었으니까 그 자리에 등장을 하는 그 순간부터 전혀 뭐라고 디스크라이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재를 느낀다. 어떤 일이 벌어지지? 근데 그때 같이 있었던 코리안 워커들도 한국인 조선인 워커들도 그날은 뭔가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임재의 체험인 거죠. 임재의 경험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제 그것을 근데 제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끔 저도 이제 21년 저희 교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집회나 여러 가지 모임을 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집회 시간에 이제 그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좌담의 형태로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그런 집회를 만들었었는데 전혀 상상치 않았는데 딱 그 들어가는 순간에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이 이게 예사롭지 않아요.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리고 거기서 많은 대화들이 이루어지고 너무너무 감동적인 시간을 가졌는데 그 결과로 사실 그 자리에서 말도 안 돼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대화를 하는 듯한 현장이 처음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상황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그 형제가 한 형제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 잘 다니고 굉장히 오래돼요. 이제 뭐에 말씀드리냐면 그런 현실이 있다. 어느 순간에 딱 들어갔을 때 야 오늘은 지금 뭔가 거대한 현실 앞에 내가 지금 서 있구나. 그죠? 그럼 뭐라고 설명할 수 없죠. 그걸 논리적으로 해서 설명해라. 뭐 오늘 뭐 100명이 모였는데 이게 갖고 안 되는 거죠. 뭔가 위대한 현실에 내가 지금 부딪히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현실을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유일한 방법은 설화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설화가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고대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modern myth, 현대적인 설화를 쓰는 것이 이와 같이 이 소위 말하는 로맨틱한 그러한 입장에서 문학을 접근하는 사람들이 재현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톨키엔스의 반지의 제왕은 설화의 반열에 들어가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통하여 뭔가 궁극적인 현실에 대한 악이 몰락하고 선이 승리하고 그것을 위한 어떤 구세주가 나타나는 그리고 그 구세주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성경 이야기를 사실은 푸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근데 그것이 단순히 알레고리가 아니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의 이름이야. 저거는 바로 유다야. 이런 것이 아니라 알레고리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관으로서 거기에서 펼쳐졌을 때 그 스토리를 만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실을 만나는 그러나 그것이 옳고 그것이 아름답고 그것이 성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이것을 선화적 매니페스테이션 이것은 뭐 문학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말할 때는 뭐 바하의 음악이라든지 심포니라든지 이런 아주 그런 위대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만날 때 무한한 감동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나 바로 그게 선화적 미티컬한 그런 경험이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 이제 일종의 그런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설화는 단순히 설화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실제로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선화가 팩트가 됐던, it became fact가 됐던 굉장히 유니크한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또 몇 개 더 정리해 나가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피곤하시네요. 제가 되게 예민합니다. 80%는 막 되게 집중해서 듣고 계시고 이제 20%는 조금씩 눈이 풀리기 시작하셨는데 지금까지 들은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무슨 피드백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시죠. 네, 목사님. 톨킨이 크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네, 톨킨이 루이스에게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진짜 실제가 있어서 정의롭고 우리가 그걸 좀 더 하고 예수가 그래서 어떡하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아주 쉽습니다. 루이스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소위 플라톤의 철학에 대한 그런 개념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부분이. 그것만은 아닌데 그러나 그러한 사고가 굉장히 많고 뭐 그게 사실은 뭐 중세기에 상당히 많이 깔려있는 그거든 뭐 아리스토텔레스 그런 고전적인 철학의 방향을 실제로 뭐 어거스틴이나 이런 분들 그런 다 사용한 거예요. 예, 목사님. 그 루이스의 그 삶의 배경을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겪는 삶의 배경이 미치는 신앙, 믿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성령의 역사, 그렇게 해서 형성되어지는 신학관 이런 연관성 있습니까? 있죠. 네, 있죠. 어떻게 더 얘기하겠어요? 삶의 배경 속에서 그가 많은 고난과 또 어떤 자기 성찰, 어떤 자기 삶에 그런 겪었던 일들이 신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씩 성령의 역사를 처음 했던 그 루이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믿음이라는 것,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루이스를 바라본다면 결국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영상 문화에 취해져 있고 그게 취해져 있는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 과연 앞으로 성장할 그 믿음의 세계는 너무나도 다르지 않을까. 그 다르다는 걸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방식으로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정말 무게 있게 굉장히 파워풀하게 만나는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는 이제 문화도 동일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문화가 몰락하는 시기가 있고 그래서 다시 레네상스가 필요하고 이제 이 문화 몰락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제 그 사실 좀 방심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제 테크놀로지의 문화 그 발전과 함께 지금은 뭐 사실은 문화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고 축적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새 테크놀로지는 6개월마다 업데이트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사고나 리플렉션의 타임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프로블럼 뭐냐면은 there's no time for reflection. 그건 모두가 다 그렇게 느끼고 어른이거나 아이예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사람의 영혼과 인격을 포메이션 하는데 어떤 문제가 되느냐 했을 때 지극히 큰 문제가 된다. 그게 현실의 문제.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문화적인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도 있다는 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서브컬처로 들어가잖아요. 이 테크놀로지를 배격하고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우리가 다시 요새 미국에서 엄청 뜨는 게 클래시컬 에듀케이션이잖아요. 퍼블릭 스쿨은 뭐라 하죠? 보케이셔널 스쿨도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그 인간의 그 어떤 그 본질적인 고민들을 할 수 있는 교육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돈은 굉장히 비싸죠. 퍼블릭 스쿨을 안 보내고 클래시컬 스쿨 보내는 거. 그렇지만 이제 그게 지금 미국에서는 소위 상위층 사람들이 굉장히 추구하는 이제 새로운 다시 패러다임인데 새롭지가 않죠. 사실은 고전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항상 역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1998년도가 루이스 100주기였잖아요. 1898년도에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1900,
그 98년도에 100주기 기념으로 컨퍼런스를 크게 열었는데 위튼 대학교에서 그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왔는데 그때 제이아이 패커 교수님이 루이스에 대해서 이제 이 총평을 하고 그다음에 Q&A 시간에 한 분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무슨 질문이었냐면 현 시대에 C.S. 루이스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전히 C.S. 루이스의 글을 요새 읽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리디머 교회나 이런 교회들에서 젊은 청년들에게 크리스천으로서 디사이플 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 포뮬러가 뭐냐면 read a lot of C.S. 루이스. 루이스를 많이 읽어라.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여전히 뭐 존 파이퍼를 읽어라, 틴케러를 읽어라도 중요하겠지만 그분들도 하는 말이 루이스를 읽어라. 여전히. 근데 과연 루이스 같은 사람이 또 나올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패커 교수가 하는 말이 자기가 자라온 배경도 얘기하면서 지금 시대는 이 어텐션 스팬이 너무 짧아진 시대이기 때문에 루이스 같은 깊은 사고력과 상상력이 나올 수 있을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잘 안 될 거다. 근데 실제로 요새 나오는 책들 여러분 보세요. 이 베스트셀러들 보면요. 한 페이지에 글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볼드 레럴과 사이즈 레럴이 다 바뀌면서요. 헤딩들 팡팡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냥 팡팡 넘기면서 보는 거라고 좋아하시지. 한 줄 한 줄 묵상하면서 읽으니까 안 돼요. 루이스 글은요. 그렇게 안 돼요. 페이지가 너무 안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루이스 글. 근데 굉장히 쉽게 접근하거든요. 처음에는. 아, 은혜스럽다. 전혀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루이스의 글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루이스는 시인이기 때문에 마음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 좁다. 그러니까 필요없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러블 루이스입니다. 코러블. 그러니까 인용할 만한, 너무 인용할 만한 구절이 많아요. 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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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보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운 하나님의 메가톤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쓴 거거든요. 써있는 걸 그대로 한 문장을 꺼내 쓰면 완전히 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묵상적으로 읽어야만 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한 가지 개념을 더 던집니다. 이제 루이스가 말한 개념 중에 하나가 The Grand Miracle입니다. Grand Miracle. 자, 첫 번째는 Myth became fact. 설화가 사실이 되다. 두 번째는 위대한 기적.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적을 제한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루이스가 미라클이라고 하는 이적이라 기적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루이스가 쓴 변증책 중에 가장 크거든요. 근데 이 책의 처음에 시작되는 표현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세계관이 존재한다. 하나는 자유주의고 하나는 초자유주의. 이 두 가지 세계관이 기본이다. 자유주의는 전혀 역사성이 없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연주의가 득세했던 시대는 지금밖에 없다. 인류는 끊임없이 초자연주의 속에 삽니다. 그래서 초자연주의를 가지고 뭔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역사와 싸워야 되는 벌들이다. 여기에 대해 제가 잠깐 한마디를 더하면 루이스는 그 서구의 역사를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프리크리스천, 크리스천, 포스트 크리스천. 전 기독교, 기독교, 후기독교. 이것도 세 가지 사회로 이제 문화로 규명을 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좀 이렇게 아주 딴 거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뭐냐면 포스트 크리스천이다. 어떤 사람들은 후 기독교가 되면 전 기독교 사회로 밑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아니다. 전 기독교 사회는 여전히 초자연주의적 사회다. 단 기독교라고 하는 정리된 초자연주의가 모든 것을 정리해 줬을 겁니다. 그런데 후 기독교는 초자연주의에서부터 떨어져 나간 사생아다. 자연주의가 득세한다. 그러나 자연주의는 역사의 어느 과거에도 접붙일 수 없는 이것은 굉장히 새로운 발상이다. 인간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 근데 이제 그 그랜드 미러클의 루이스가 하는 말이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의 거대한 기적, 사실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모든 다른 기적을 설명해 주는 그 기적을 성육신 사건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부활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 루이스는 성육신 사건 속에 부활도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낮아짐과 높아짐, 결국은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지는 그리스도, 이게 성육신 사건이고 이것이 다시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부상으로 치닫는, 치솟는 이것이 이제 부활과 연결된, 이 모든 것을 더 그랜드 미러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랜드 미러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아주 심플한 얘기만 하고 이 부분 넘어갈게요. 자, 많은 지금 책의 페이지들이 있는데 이 페이지들을 다 연결해가지고 좀 보려고 합니다. 근데 부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뭔가 이걸 전체를 엮어줄 수 있는 어떤 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책 묶음을 봐주면서 하는 말이, 야 이게 바로 미싱했던 바로 그 파트야. 근데 여기에 모든 답이 들어있어. 그러면서 그거를 딱 줬단 말이에요. 그걸 읽는 순간에 내가 그동안에 봤던 다른 많은 그 페이지들에 나와 있는 내용과 전혀 동떨어진 딴 얘기를 한다면 그게 앤서리 될 수가 없지만, 그걸 읽는데 그 안에 다른 걸 다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 들어가 있다면 맞다는 거, 이거다. 기독교의 복음은, 더 그랜드 미러클은 바로 이런 미싱 페이지와 같다. 그랜드 미러클이 우리에게 전제될 때 이 세상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이해된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근데 그 많은 일들의 두 가지의 반경이 있죠. 하나는 뒤틀림이 있고 하나는 선한 반영이 있고, 항상 그 두가 몇이 존재하니까 뒤틀림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하지만, 그러나 이 양면이 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미 여러분에게 설명했죠. 이 수많은 이 설화들, 수많은 dying and rising과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많은 이 기본적인 패턴에 대해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것이 정리될지 모르겠는데, 더 그랜드 미러클,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사건을 보니까 거기에 정형, 또 정형에 의한 거기에 답이 있었고, 이 그랜드 미러클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들이 make sense 한다. 왜 이런 것들이 존재하느냐. 네. 이거 그림자일 뿐이다. 왜? 실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림자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셀렉티비티. 세상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루이스도 굉장히 셀렉트된 사람이다 했는데, 실제로 이 세상은 루이스가 보니까 이갤리테리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나서 평등하게 죽는 사회가 아니다. 끊임없이 셀렉티비티가 있다. 근데 인카네이션의 개념을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택하시고 이 민족 가운데 결국은 선택되고 한 보잘것없는 시골의 한 처녀 하나가 선택이 되고, 그 처녀의 선택을 통해서 또 하나의 아기가 태어나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을 통해서 이 세상은 변했다. 이게 셀렉션에 대한 개념도 이제 루이스가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위대한 스포츠맨 피겨에 열광할까? 그토록 평등을 외치지만 왜 사람들은 잘생긴 배우를 보면 열광할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평등을 외치지만 왜 사람들은 정말 지혜롭고 훌륭한 학자를 만나면 경의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 평등 사회에 그게 뭐가 필요해요? 이 정보의 홍수 시대, 모두가 다 배우가 되는지 유튜브 나와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죠. 네. 정말 잘생긴 사람이 앞으로 딱 나타나요. 그 영화 배우 잘생긴 거는 평범한 사람 잘생긴 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빛이 나요. 연예인들은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고 아 저 사람 참 이쁘다라는 개념하고 연예인이라는 문제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지. 다들 내가 그러니까 선생님. 예. 제가 한번 잠깐 질문을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잠깐 나갔다 왔기 때문에. 네. 그 루이스가 그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한 이 모든 사건을 실제적으로 믿고 그가 회심한 결정적인 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실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Myth became fact가 그에게는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이슈였고요. 그래서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정형에 있던 개념은 퍼펙션의 개념이기 때문에 완전한 개념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도 이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숲을 거닐면서 대화하는 그 과정이 그게 엄청난 그 사건이고요. 네. 그게 그에게 회심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실제로 회심하는 순간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기 형이 있거든요. 원이라고. 그 형하고 같이 그 동물원을 간 거예요. 네, 형은 이제 그
모터사이클 이걸 타고 자기가 운전을 하고 자기는 그 모로페이드 그 옆에 있는 사이드카 있잖아요. 그 옛날 그 독일. 나치 독일 전쟁 영화에 나오는 거지. 그걸 타고 자기는 옆에 타고 가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집을 떠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았는데 동물원에 도착했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이 믿어졌다. 아주 아주 그 감정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근데 루이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들여다 보니까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그 당시에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good moral teacher가 아니다. 여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전혀 예수님은 good moral teacher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들여다 보니까 도저히 이해하는 자기에 대한 클레임, 스페셜. 네. 특별히 요한복음 너무 자기 클레임이 많아. 이게 어떻게, 이게 무슨 좋은 모럴 티처냐. 인간의 믿음이 겸손함이고 가장 중요한 게 그것이라면 예수는 뭐냐, 자기 사랑한다. 예수는 메갈로맨이야. 자기 과대망상증에 빠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받아들인다면 옵션은 세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뭐냐? 지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지옥에서 올라온 마음이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입니다. 셋밖에 없다. 그거 외에 다른 옵션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믿습니다. 사실은 그 회심의 과정 속에 지금 말하는 요 부분은요. 요 부분은 G.K. 체스터튼이라고 하는 또 루이스보다 이제 한 세대 앞서 있는 분이 그 Everlasting Man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펼쳐낸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책인데 그 책을 루이스가 젊은 시절에 읽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얘기를 합니다. 그 기억이 나다. 언제 읽었냐? 1차 대전 때 그 부상을 입고 병원에 앉아서 할 게 없어서 이것저것 다 읽었습니다. 체스터튼이 읽었다는데 그때 읽었던 체스터튼의 그 라인이 생각납니다. 뭐 제가 답을 잘 어째서 예 부서에서 누구 들이냐면요 그게 원형이나 정형이라고 하는 그 아키타입에 대해서 상당히 그 세스 루이스가 성경을 이해하기에 좀 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23년 전에 세스 루이스가 태어나기 23년 전에 스위스 정신분석 앞에 시디 여름이 태어나거든요. 이제 아키타입, 프로토타입 이야기하는데 그 영향을 받았는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현대 심리학적인 그러니까 심리 분석학 뭐 영이든지 그 이전에 프로이드든지 이런 사람에 대한 영향보다는 훨씬 더 고전 문화, 고전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정형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루이스가 그 당시에 말하는 소위 머런 사이콜로지 현대 심리학을 몰랐던 건 아닌데 이제 거기에 대한 무게감보다는 그는 굉장히 고전적인 그 문학에 이미 다 그것이 훨씬 더 깊숙하게 무게감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하나 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루이스가 갑자기 심하게 됐는가에 대한 것이 어떤 학문적인 설명을 될 수 없지만은 이해가 돼서 믿었다라기보다는 믿었기 때문에 이해되어지는 것이 결국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쉽게 얘기하는 은혜라고 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네, 아주 그 성경적인 교리적인 해석이죠. 루이스는 굉장히 또 재밌는 게 믿음을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초자연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믿는다는 걸 받아들여요.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 믿음은 사실은 모든 지식은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네. 네. Knowledge는 뭐냐면 justify true belief거든요. 철학적인 그 definition. justify 정당화된 true 옳은 belief입니다.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식은 믿음입니다. 신념입니다. 그러나 justify the true belief입니다. 근데 루이스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뭔가 거기에 이제 올바른 지식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믿음이 독특한 건 뭐냐면
abstinence to believe.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이스에게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영역을 그는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그 아무리 좀 불편해도 아무리 좀 내가 봤을 때 좀 촌스러워도 아무리 좀 사람들이 좀 아닌 것 같아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은 그것을 계속 꾸준하게 붙들고 있는 것. 근데 이렇게 또 설명을 하기도 했어요. 또 다른 방면에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말씀드렸는데 루이스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에게 제발 좀 믿어라. 그 당시에 너무 예수님 안 믿는 목회자가 많아가지고 신학생들한테 너희들 그렇게 자연주의적인 신학을 해가지고 무슨 진리가 나오겠냐 그러면서 아주 과감하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신학생들한테 그리고 그 예배 인도자들한테 부탁하는 게 제발 예배 순서를 바꾸지 마라. 왜냐하면 자꾸 순서를 바꾸면 너네는 재밌지 몰라도 예배하다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순서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것도 원래 옳은 말인데 제가 그래서 예배 순서를 잘 안 바꿔요. 진짜 굉장히 프랙티컬한 자기는 이제 예배 인도자가 아니거든요. 자기 예배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너무 패셔너블하게 하려고 하지 마. Don't be too fashionable.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패셔너블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리로 그게 현실과 믿음과의 싸움이에요. 그걸 안 하면은 교회에 어떤 패셔너블이 그것도 역시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전적인 것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날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루이스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사람들에게 신학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개념을 내가 6학년 아이에게 설명할 능력이 없다면 루이스는 과감하게 그건 당신이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거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현대사회 속에서 루이스는 1950년대, 60년대에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의 심텀을 이미 짚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인간에게 이 문화적인 어떠한 지금 이 디제너레이션이 생길 것인지를 얘기를 했는데 상대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대격하고 루이스는 절대적 가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세기적인데 거기에 굉장한 매력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를 하셨지만 왜 오늘날 교회가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어떤 교회는 성장하고 어떤 교회는 성장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확연하게 포스트 모더니즘을 따라가는 교회들은 성장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정말로 한때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요새는 어떤 교회가 성장하느냐 소위 말하는 가스퍼 콜리션 타입 뭐죠? 성경의 권위를 믿고 아주 확고한 진리를 선포한다고 하는 그러면서도 문화적인 연결고리를 놓지 않는 이런 교회가 성장한다는 게 지금 현재 정설입니다. 정말 다른 질문인데요. 수학을 논리 굉장히 논리적인데요. 근데 수학을 공부 안 됩니다. 나중에 수학 공부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나요.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루이스의 마지막 포인트. 이 얘기도 해야 돼. 더 그랜드 미라클에서 그 인카네이션이 우리에게 그 포인트 아웃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그 이 실생활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바이캐리어스니스. 그 뭐냐면 어느 인간도 의존적이지 절대로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없다. 이게 아주 트위스트된 거를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하냐면 사람의 몸속에 살고 있는 태충들. 그것도 존재의 의미는 바이캐리어스. 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쁘게만 보지 마.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어린 깐난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아기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부모다. 그 아기는 부모를 떠나서 살 수 없다. 바이캐리어스. 부모의 생명을 통해서 자기가 산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선한 가치는 그 어린아이에게 있다. 딱 이때 카톡이 딱 밀려주니까 액센트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은 사실
사실은 이 모든 바이크리스스의 정형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라. 마지막 세 번째, the perfect penitent. 이걸 이제 우리말로는 완전한, 완벽한, 온전한 참회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느냐? 분명히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그 구원을 얻은 그 내부적인 메커니즘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아, 이것도 설명하려니까 제가 막 지금 지치네요. 이거 이해를 하기가 쉽지 않아. 우리는 일상적으로 뭐를 믿죠? 우리는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개념을 그리스도가 언약의 그 심판을 대신 당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루이스에게는 굉장히 아쉬운 게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언약 신학이 좀 부재해요. 언약에 대한 개념이 좀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구약의 그 이 제사 제도가 구약의 sacrifice 시스템이, sacrificial 시스템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는가라는 이런 어떤 성취의 개념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적어도 논리적으로 루이스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 죽어준다는 개념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라이언 위치앤드 월드롭이라고 하는 나니아 연대기 그걸 읽든지 또는 뭐 영화로 보셨겠지만, 거기에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가 에드먼드라고 하는 한 아이의 죄 때문에 대신 죽는 장면이라고 대속을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파워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많은 아이들이 나니아 연대기를 읽었습니다. 사실 영어 문화권에서 자란 아이들 중에 나니아 연대기를 읽지 않고 자란 아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는 기본 텍스트입니다, 아이들에게. 근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나니아 연대기를 볼 때 이 아슬란이 그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보면 아이들이 웁니다.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속상해서. 그리고 그 아슬란이 그 테이블을 깨버리고 부활하는 장면이 나올 때는 너무 환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아닌 게 아니라, 아니고 스토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선화적 요소들 참여하는 겁니다. 그 현실에. 근데 이런 대속의 개념이 있어요, 루이스에게. 그러나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대신 매를 맞는다면 그건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내가 잘못했는데 왜 저 사람이 맞아?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야 해야지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 루이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결려된 거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우리 큰아들이 어렸을 때 뭐 첫 아이를 키울 때는 다 뭐 재밌잖아요.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아이를 이제 맴매를 합니다. 맴매하는 거 너무 아이들이 싫어하죠. 방에서 이제 막 앉혀놓고 막 야단을 치는데 엄마가 저는 밖에 있다가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갑자기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들 보러 아빠가 대신 맞아줄까? 느닷없이!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갑자기 눈물을 흘떡 흘리던 아이가 대신 맞아줄까? 아니 왜 아빠가 대신 맞아줄까? 아이가 잘못. 대신 맞음으로써 아이가 어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루이스 입장에서는 이게 대속이라는 개념이 딴 사람이 맞아야 될 그 매를 다른 사람이 맞는다는 것은 조금 뭔가 이렇게 거기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저는 그 대속의 개념 속에 들어있는 이 언약적 공의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좀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마디만 더. 최근에 어느 메로나이트 대통령 목사님이 복음 제시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하나님에게는 punitive righteousness라는 개념은 없다. 다시 말해서 punitive 뭡니까? 이렇게 징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징벌적 의는 없다.
그럼 무슨 음악이냐? Restorative righteousness 말이야. 회복적 공의만이다. 제가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punitive righteousness를 부인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셔요? 그냥 하나님이 회복해? 그럼 되지. 맞아요? 틀려요? 맞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워낙 그 피스, 그 피스메이킹을 하시다 보니까 이 punitive righteousness의 개념이 사람들에게 너무 이질적으로 느껴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이스도 그런 경향이 조금 있어요. 보면. 예, 말씀하십시오. 그 금방 말씀하실 때 루이스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 목사님 말씀 대속이라는 반의 의미하고 루이스가 생각하는 전적 타락에 대한 관계성 전적 타락의 관계성? 예예예예 연관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요 어토멘트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얘기를 붙이는 것은 그렇게 되게 파워풀할 것 같지는 않고요. 루이스의 전반적인 사상 속에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The Perfect Penitent, 그러니까 온전한 참회자 얘기를 제가 이제 할 건데 여기에 연결됐을 때 루이스가 가져다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게 결국 inability의 개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루이스에게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좀 연결시키면 루이스에게 이 원죄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조금 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쏘리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원죄에 대한 개념은 너무 강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칼빈이 말하는 칼빈주의가 말하는 전적 부패에 대한 개념은 좀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인간은 아무것도 못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전적 부패 개념이 그게 아니죠. 전적 부패 개념은 인간은 아무것도 못한다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고. 뭐가 그 전적 부패의 개념은 죄의 영향은 우리 삶에 골고루 다 퍼져 있다. 그거죠. 전적 부패. 그러니까 우리의 그 욕망만 죄악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도 죄의 영향 안에 있고, 그죠? 우리의 몸만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죄의 영향 안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토럴 프레임의 개념이고 인간 스스로 그러므로 보완할 수 없다. 우리의 모든 의는 다 죄로 물들어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토럴 프레임의 개념이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 여전히 하죠. 많은 걸 하죠. 그러니까 이제 루이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토럴 프레임의 전적 부패에 대한 개념을 좀 오해하고 오버하는 그런 경향은 좀 있는데 그러나 이 원죄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간의 이 타락에 대한 문제, 이 fall, the great fall에 대한 것을 지극히 비극적인 사건으로 얘기하는데 이제 거기에 루이스는 그 인간의 메이값의 이 메이값의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사건으로 이렇게 보고 죄의 영향이 다 미치는 사건으로는 좀 설명을 적게 합니다. 그의 설명은 결국은 인간의 이 지성이 의지를 통해서 그 욕망을 지배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이 뒤틀려지는 사건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쿠아이너스의 그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셨습니다. 어쨌든 자 이제 그 이 퍼펙트 페니텐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누구를 매를 친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그럼 뭐가 맥센스 하느냐. 그러니까 루이스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는 아예 도리어 랜섬이라든지 아니면 빚을 탕감해준다는 개념이 좀 더 자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내 빚을 대신 갚아준다. 그렇게 설명을 한다면 조금 더 이해가 됐다. 이 대속의 개념을. 오케이.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자기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 이런 거다. 죄가 뭐냐? 죄가 뭐냐?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란을 하는 것이다. 리벨리언이죠. 리벨리언.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뭐냐? 회개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다. 다시 백기를 들고 하나님께 반란하지 않겠습니다. 난 주님께 온전히 항복하겠습니다. 서렌더다. 결국 진정한 회개는 토를 서렌더다. 온전한 자기 항복이다. 이게 회개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인간은 퍼펙트한 리펜텐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온전한 리펜텐스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온전한 분만이 할 수 있다. 그런데 온전한 분은 리펜텐스가 필요 없다. 그죠? 오직 완벽한 분만이 완벽한 회개를 할 수 있는데 완벽한 사람은 회개가 필요 없다. 우리는 회개가 필요한데 완벽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이게 우리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전한 회개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보내졌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줄 수 있는 이 페니텐스가 가능하고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완벽한 회개자다.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전가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회개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될 때 우리도 그 회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루이스가. 그러면 이것을 과연 우리가 칭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제가 조금 분석을 하자면 루이스는 칭의의 개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수동적 그 순종 패시브 오비디언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서 접근을 하는 것 같지만 능동적 순종에 대해서는 조금 접근이 덜한 것 같고 제 생각하긴 아는데 제가 얘기해놓고 보니까 좋은 분석 같지가 않아요. 어쨌든 그 문제를 여기서 들고 나올 필요가 있는지 안 모르겠는데 갑자기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상 이 perfect penitence의 개념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어떤 그런 그 연합의 개념으로 보았을 때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효과가 있는 부분은 저는 성화의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성화의 개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러니까 오늘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던 크라이스트 이벤트의 어떤 대속적인 개념 루이스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거 플러스 성화의 개념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에 참여하는 이것이 루이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인 것 같다. 그러니까 루이스를 많은 분들이 영성 신학자로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이규성 목사님께서 책을 쓰셨는데 작은 그리스도로 사는 길 이 책을 쓰셨대요. 오래전에 루이스 때 읽으셨어요. 그게 재밌는 게 C.S. 루이스가 온전한 기독교의 뒷부분에 그 컨클루전 부분에 가서 크리스찬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Little Christ 작은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하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은 반란군이 점령한 세상인데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한 일종의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는 그 지하에서 싸우고 있는 독립군 같은 이제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제가 무슨 얘기를 더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저의 지적 능력이 이제 막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갑자기 생각도 막 안 나고 이제 막. 예, 생각 안 나. 오늘 제가 좀 많이 했어요, 사실. 마이크도 없이. 아니,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아까 예수님이 예. 회개 갔었는데 예. 그 예수님의 회개의 그 진리한 의미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아주 너무 고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생각이 딱 났어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이 퍼펙트 페니텐트의 이미지는 사실은 십자가 사건도 십자가 사건이지만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주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소서라는 온전한 항복.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결국 죽음의 전조거든요. 그러니까 루이스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 이 죽음을 강조하는 건 톨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냥 일반 죽음이 아니라 그때 좋은 죽음, 선한 죽음 결국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생명에 도달할 수 없다. 루이스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기본적인 칼날입니다. 네 가지 사랑에서도 결론은 뭐냐면 세 가지의 이 다른 사랑이 있죠. 필리아가 있고 스토게가 있고 에로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사랑이 다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언뜻 이해하면 이 세 가지 사랑을 다 버리고 우리는 아가페 사랑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이스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루이스의 포인트는 필리아, 스톨게, 이 에로스의 사랑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의 사랑이 구원받아야 된다. 어떻게? 아가페의 사랑을 통과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뭐냐? 아가페 사랑은 일종의 죽음이다. Transformation of death. 선한 죽음. 자기를 내어주는 죽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는 죽음. 이것을 톨키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유카타스트로피라고 불렀습니다. 유카타스트로피. 카타스트로피는 뭐죠? 디제스터입니다. 이쪽에 하나의 재앙. 재앙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부정적인데 조금만 좋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카타스트로피. 하나의 재난. 재난. 고난. 네? 고난. 고난. 고난보다는 하나의 사건으로서의 이게 좀 어마어마한 재난이죠, 재난. 이거 어떻게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네. 이게 영어, 이게 언어가 돼서 힘든 거예요. 그 뉘앙스가 좀 있으니까. 근데 카타스트로피인데 죽음은 죽음인데 거기에다가 이유를 붙였잖아, 앞에. 유. 그러니까 선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뭐냐? 유카타스트로피. 분명히 어마어마한 재난인데 이것은 선한 재난이다. 왜? 이것을 통하여 일대 어마어마한 혁명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카타스트로피를요. 예. 참사라고. 참사. 와. 좋네요. 근데 선한 참사라는 말이 대참사인데 어저께 마지막 주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온전한 죽음이었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죽었을 때 그 상황을 기다린다 그랬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말씀? 그, 저기 장사자. 네네. 그거하고 창조주라고 하는 걸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항상 어려운 질문을 던지시네요. 어떻게 연결하죠? 그 참 어떤 의미에서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됐어요. 죽음이라고 할 때 온전한 사랑. 그죠? 온전한 사랑.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어떻게 말씀하자 그 성경에도 하나님이 그를 살리사 그를 일으키사 그러니까 거기서 목사님은 어제 기다림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완전히 죽고 거기서 아버지가 자기를 부활시키도록 기다리시는 그 모습을 말씀하셨어요. 네. 그거와 창조자와의 관계성 하나님의 창조자로서의 네, 역할 새 창조라는 개념으로 근데 루이스는 그 예수님의 그 장사된 상황을 아까 얘기했죠 제가 그 The Grand Miracle 위대한 기적에서 인카네이션의 극치로 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인카네이션하는 과정에서 그 전체 라이프를 놓고 본다면 가장 낮아진 곳이 언제냐면 무생물로 바뀌었을 때 죽은 시체가 됐다는 거죠. 가장 낮아졌던 장면에서 예수님은 바닥을 치시고 올라갔다. 그 내려갔을 때 이미지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이 물속으로 다이브를 합니다. 다이브를 하기 위해서 딱 여기 서가지고 위로 한번 솟았다가 물로 팍 들어가죠. 그러면 쫙 들어갑니다. 그러면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는 푸르르고 따뜻하고 아직도 빛이 있는 그런 물속으로 딱 들어갔는데 점점 깊이 내려갈수록 빛이 오지 않고 어둡고 슬라이미한 근데 그 밑바닥에 있는 무언가를 탁 집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물 밖으로 확 치솟아 올라갑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순간에 물 수면을 끼쳐 올라가서 태양이 비치는 대기로 팍 나가는 그 장면 이걸 갖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카네이션은 마치 그와 같다. 들어가서 바닥까지 내려가서 인간이 상실한 그 몸을 그것을 바닥까지 내려가서 그것을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치솟아 올라가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끌고 가는 근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했던 그것이 뭐냐 이제 그분이 이제 하는 말은 그것이 바로 그 타락으로 상실됐던
휴메니티다. 인격성, 인간의 인간됨. 그것을 그리스도가 다시 취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됨을 포기하고 다시 하나님이 됐던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승리는 참 인간으로서 영광을 받으실 때.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인간입니다. 영원토록 인간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성립시다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같이 끌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사건으로 지금 보는 겁니다. 이미지가 굉장히 찬란하죠. 저는 굉장히 막 감격되는 이미지였어요. 그리스도의 구원은 그와 같은 것이다. 예수님의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신 The Great Penitent로서의 역할입니다. 회복이라는 말 한마디로 표현이 가능합니까? 회복? 네. 회복은 좀 약하죠. 사실은 회복이란 말, 이 부활이란 말보다 좀 약하죠. 사실은. 그다음에 그 회복과 영광에 이른다는 말은 또 다르죠. 그러니까 그 Paradise Regain이라는 말은 좀 부족하죠. 낙원을 잃었다가 낙원을 되찾았다는 것은 좀 약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여섯 번째 그 창조 사역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후에 네. 아담 하와의 타락으로 모든 인류가 타락했잖아요. 예. 함께 자연도 타락했잖아요. 예.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심으로 재창조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창조와 그 연관이 있잖아요. 네, 네. 부활은 재창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아까 그런 의미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은 부활의 이미지 속에 이 자연 속에 있는 재창조, 봄의 이미지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를 또 루이스가 합니다. 그것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회개를 제가 물었는데 목사님이 그 답을 제대로 안 했죠. 예, 예. 그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회개를 왜 했냐는 물론 죄 없으신 예수님 회개할 것이 없는데 네. 오히려 우리가 회개만 회개겠죠. 네. 그런데 그 회개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에 대한 개념을 다시 설명할게요. 루이스가 말하는 진정한 리펜텐스는 뭐냐면 자신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라 자기에 대하여 죽는 것. Dying to self. 그 왜냐하면 인간은 반란군이라고 전제를 하거든요. 인간의 죄는 반란이다. 반란. 하나님에 대한 반란이 가장 근본적인 죄다. 그러니까 뭐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그것 이전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니까 우리는 반란군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반란군이 할 수 있는 회개는 뭐냐? 무기를 내려놓고 손을 들고 항복하는 거다. 이걸 회개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간이 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는 뭐냐면 자기 중심성과 자기 사랑. 예수님의 권한과 죽으시면 대속사 아닙니까? 그 때문에 예수님의 회개로 인류를 위한 그 예수를 위한 회개라는 말이죠. 대신하신 항복입니다. 네, 대신하신 항복. 예, 예. 네, 인간을 위한 인류를 위한 대신 항복하신 이라고 루이스는 강조를 하는 건데 그게 좀 마음에 안 드시면 안 하셔도 돼요. 네. 아, 솔직히 왜냐면 이건 그의 이제 하나의 의견인데 이게 정통적인 어토멘트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요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 그 어떤 성화의 개념으로 연결됐을 때 훨씬 더 의미가 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인간의 죄의 문제가 뭐냐 했을 때 어거스틴도 그랬거든요. 사랑이 잘못된 거거든요. 셀프 러브거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 그 교회에서 새 회개념도 이제 그 표어를 하면서 이제 인용한 성경 구절 쪽에 디모데 후서인가요? 말세의 아주 terrible time이 오는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기 사랑. 네. 그게 이제 헬라어로 필라우토스라는 말과 아우토스 자신이라는 말, 필라우토스. 그러니까 필라우토스가 모든 시대적인 문제의 근원이죠. 필라우토스. 근데 필라우토스에 반대되는 말이 나오죠. 나그네를 대적하면 이게 뭐죠? 필로 제노스입니다. 제노스. 제노스란 말은 스트레인저. 내가 아닌 다른 타인. 타인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 필라우토스와 필로 제노스라는 두 단어가 완전히 상반되는 단어예요. 여기에 굉장히 강조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이 회심의 결과는 뭐냐면 자기 사랑에서 타인 사랑으로, 물론 그 타인이라는 데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잖아요. 과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스트레인저인데 그가 자기의 집으로 되돌아오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다. 이게 이제 그 루이스가 지금 제시하는 회개의 패러다임. 성화라는 개념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네. 저는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느끼는 게 C.S. 루이스가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하고 죽으시고 제일 밑에까지 내려가시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얘기했는데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존 오웬의 성화하고 구원을 하나님 형상의 회복을 거거든요. 네. 네. 혹시나 C.S. 루이스가 존 오웬의 영향을 또 받았는지. 루이스가 퓨리탄들을 많이 안 읽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근데 이제 뭐 많이 안 읽었다는 표현 그렇고 루이스가 사실은 그 칼빈주의에 대한 좀 선입관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루이스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쓴 책이 그 멜콤에게 편지. 이제 거기에 보면 처음으로 퓨리탄들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뭐라고 쓰냐면 내가 살다 보니까 청교도들처럼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잘 이해했던 사람은 없더라. 나는 처음에 그것이 좀 정신질환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말하는 것이 진짜 현실이다. 뭐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막 온갖 더러운 것들이 이글거리고 기어다니고 바글거리는 그 시궁창이다. 그 루이스가 죽기 전에 얘기해요. 되게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루이스가 젊은 시절에 정말 그 나름대로 스트레스 많이 경험하고 그가 30대 회심을 경험했다고 30대 초에 이제 그 이후에 그는 그 회심 자체에 대한 본인 같은 또 그 그레나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네, 회심에 대한 범위는 사실상 우리가 볼 수가 없고 왜냐하면 루이스가 그 이후에 굉장히 활발하게 크리스찬 변증가로서의 사역을 아주 펼쳐나갔고 정말 일반 목회자 이상으로 정말 많은 그 설교와 티칭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커뮤니티에서 소크라틱 클럽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토론장을 만들어가지고 학교 내에 있는 무신론자를 계속 불러다가 그 공개 토론을 계속했습니다. 대단한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학생들을 독려하고 그러니까 루이스 시대에 기독교 그 스칼라들이 잉클링이라고 하는 모임을 통해가지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문화를 비평해주고 또 발전시켜주고 그러니까 루이스가 굉장히 그 하나의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충실했던 것 같고요. 이제 한 가지 거기에 이제 더할 것이 있다면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그 흔들린 흔적들이 보인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나이 다 들어가지고 이제 조이 데이빗맨이라고 하는 여자하고 이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처음 결혼이죠. 조이한테는 재혼이고요. 근데 그 스토리가 그 쉐도우랜드라는 영화로 이제 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 앤토니 허킨스하고 데브라 웨이가 아주 훌륭한 그 배우들이 연기를 해서 지금 봐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영화인데 이제 거기에서 루이스가 사실은 뭐 드라마틱한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을 결혼하게 된 동기는 그 처음에는 그냥 무정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여자가 없으면 못 살겠다 지금 좀 마음이 고백도 나오고 굉장한 국물이 쏟아지는데 골수암이 아니라 뼈에 암이 생겨가지고 뼈가 이제 약해져서 이제 뚝뚝 부러지고 이제 사람이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병원에서 사람이 죽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랍니다. 요즘은 병원 가서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병원이 정말 안 좋았던 거예요. 병원에 오래 있는 것은 도리어 그거 가서 병들어 죽고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루이스가 사랑하는 어쨌든 내 친구인데 나를 믿고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이 여자가 병원에서 죽는 걸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그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요게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또 이 여자가 병이 난 것이 밝혀지기 전에 루이스가 법적 결혼을 해줬죠. 그건 아세요? 네, 비자 네, 비자 문제 해결해주기 위해서 위장 결혼이라고 해도 할 말은 없고요. 근데 결혼은 했어요. 해줬어요. 그러니까 루이스가 이 여자와 결혼을 해주고 그렇다고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거는 스트릭트리 자기 마음의 법적 결혼이었지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한 결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가정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자기가 진짜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제를 불러다가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병실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여인이 재혼이기 때문에 그 성공의 신부가 거부합니다. 안 해주겠다. 그 당시 굉장히 수축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젊은 사제를 하나 데려다가 그 교회당도 아닌 병원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데려가는데 그때 루이스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이 여인의 고통을 내가 취할 수 있다면 내게 주십시오. 근데 이제 그 루이스의 글을 보면 편지, 그 편지를 많이 남겨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자기가 시름시름 알아간다. 근데 이 여자가 극적으로 살아났거든요. 그래가지고 4년 동안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근데 4년 후에 암이 재발돼서 죽어요. 그때 루이스는 50대 후반이에요. 거의 이제 63세에 돌아가셨어요. 루이스도. 그때 루이스가 아내의 죽음을 보면서 쓴 게 슬픔을 헤아림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Grief Observe. 그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고통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시편에 막 지금 고통을 엄청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 왜 주무시나일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식의 이 고함침이에요. 고함침. 이게 또 스토리가 있어요. 다른 분들이 이런 얘기 한 걸 잘 못 들어봤는데 루이스가 그 인지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루이스의 참여적 인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참여적 인지론은 뭐냐면 내가 진정한 지식을 갖는다는 의미가 뭐냐 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내가 지적으로 아는 거 하고 경험적으로 아는 거 하고. 근데 사실상 내가 지적으로 알 때는 경험적인 요소가 사실은 빠지게 되고 내가 경험적으로 알 때는 지적인 요소는 사실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이면 안 되죠.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을 하는데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둘이서 막 포옹하고 막 그 다 해보셨잖아요. 포옹하고 막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데 그 순간에 내가 왜 이 여자를 사랑하지? 아니 도대체 이 감정의 정체는 뭐지?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감정이 싹 사라지죠. 객관화시키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안 해봐서 몰라. 미국이네. 아니. 왜 갑자기 바꾸세요? 아 그런 생각 안 해본다. 정상인.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루이스가 기도를 하다가 왜 그만했다 그랬죠? 너무나 자기 성찰을 하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막 주여 기도하고 뭐 주여 성찰 부르고 막 통성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탁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있지? 내가 지금 하는 게 뭐지? 기도가 뭐지? 그런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다 깨져지죠. 예? 막 웃었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근데 갑자기 웃는 순간에 내가 지금 왜 웃고 있지? 이게 왜 무섭지? 하고 분석하는 순간에 더 이상 안 웃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루이스가 너무 슬픈데 이 슬픔을 글로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 뭐냐 이제 바로 그 슬픔을 이기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슬픔을 객관화하는 순간부터 슬픔의 그 감정이 조금 희석되지 않을까라는 고민. 그래서 이 책을 쓴 거예요. 제 이론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직까지. 근데 그 책을 썼을 때 그가 출판할 때 뭐라고 출판할 때 이름을 써요. 앤티클락이라고 하는 가명으로 출판했어요. 루이스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루이스 학생 하나 그 책을 갖다 줬어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도움이 될지 그래서 루이스가 이제 제가 요 포인트를 얘기하면 뭐냐 많은 사람들이 루이스가 그 책을 읽어보고 신앙을 잃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심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한 어머니가 자기가 직접 목욕시키던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는데, 죽음으로 잃었는데, 그 잃어버린 어머니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뭐 이 순간에 누구는 이해한다, 그 얘기한다는 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 상실감을 지금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사람에게 뭘 읽어요? 사실은 이 Grief Observer는 굉장히 좋은 카운슬링 책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아 그럼 루이스가 신앙을 잃었나? 그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굉장히 문학자로서 할 수 있는 슬픔과의 씨름이고 독백이고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패러다임이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돌아가실 때까지 신앙을 잘 지키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많이 질문을 그 어제 그 인간의 그 존엄성 같이 그 아 하나님이 그 모든 인간에게 모든 존엄의 가치를 주셨다 그 말씀을 표현하셨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시켜 본다면 결국 우상 숭배를 원치 않았던 것도 하나님 형상을 닮은 그 영광이 있었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이제 제가 이거는 그냥 교수님한테 목사한테 여쭈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상관없죠. 그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뭐 회복이란 말 너무 좀 작다 그렇지만 그거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온전한 회복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결국 자기 영광, 아버지와 함께 있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풀리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 또는 회복이 십자가 사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다 연결은 되죠. 연결은 되는데 이제 신학이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신학이라는 것은 마치 바구니 같아가지고 한 바구니가 있는데도 바구니에다가 연결은 다 되니까 다 갖다 담을 수가 있는데 너무 많이 담아버리면 바구니 자체의 독특성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회복이다 또는 뭐 이것이 그 아버지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굉장히 파라독시칼하지만 그죠? 역설적이지만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그걸 거기다 담아버리면 십자가 사건의 독특한 의미가 좀 상실될 수 있으니까 사실은 저를 십자가와 부활의 양면으로 해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하나의 그 퓨니팀 심판의 패러다임으로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의 권세가 깨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승귀의 과정을 회복과 영광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드는데 목사님께서 좀 약간 역설적인 그런 의미로 이렇게 설명하셨을 때 거기에 또 뭐 동의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네가 지금 고통하는 것은 곧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의미는 오죠. 사랑은 고통스러운 거지만 거니까 그렇지만 고통은 고통이고 사랑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해도 또 말은 되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네, 저는 그 궁금했는데 뭐 빌라에서 뭐 우리 박성일 목사님 그러면 C.S. 루이스 이 연관을 하잖아요. 그 많고 많은 학자 중에 왜 그분한테 빠졌는지 그런 연구를 왜 왔는지 그게 궁금해지네요. 그 논문을 써보신 분은 알지만 그 논문을 쓸 때 만만한 대상이 아니면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루이스가 만만하다는 건 아니고 사실 만만하게 봤다면 큰 실수였고요. 그런데 일단은 또 다른 언어를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영어 갖고 되고 제가 사실은 교회론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성례론, 교회론, 한수콩 뭐 이렇게 갔었습니다. 근데 그 독일어를 공부는 했는데 전혀 이게 스피드가 안 나가지고 이거 하다가는 망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건 내려놨고 그 다음에 솔직히 저는 이야기신학, 내러티브 디어리 이런 데도 관심이 많고 그 당시에 그리고 뭐 하여튼 그랬어요. 문학도 좀 좋아하고 뭐 이런 이러다 보니까 이제 C.S. 루이스를 대학교 때 만났던 작품이 기억이 나서 루이스가 어떨까? 근데 보니까 루이스에 대한 관심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보수 개혁주의 계열에서 루이스에 대한 아무런 논문이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제가 처음이고 그 이후에 논문이 몇 개 더 나왔어요. 루이스에 대한 것만 아니고 그 시대 톨킨에 대한 논문이 나오고 로맨틱 리터처럼 이제 이
이게 면제각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제 그 당시 주임 교수였던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하는 스카틀랜드 이제 그분한테 C.S. 루이스를 좀 발전시켜 쓰면 어떨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몇 가지 좋은 팁을 줬더라고요. 하나는 너 문학 알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뭐 나는 전문적으로 공부할 적은 없는데 가능하겠다는데 그게 좀 철렌징 할 거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누군가 루이스를 정리를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시크릿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루이스가 쓴 모든 글을 읽어본 것 같다. 자기는 어렸을 때 영어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C.S. 루이스를 소개해줘서 굉장히 임팩트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다. 내가 네 부분을 지도해줄게. 그래서 이제 루이스가 됐고 사실은 지금도 C.S. 루이스 그 개에 저 같은 아시안 계열의 사람이 루이스 어떤 토론에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질감 있게 봅니다. 왕따 좀 당하고요. 제가 이 책을 영어로 냈을 때 한국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이름은 이니셜로 S로 하고 S 스티브 파고로 썼고요. 가능한 한 흔적을 좀 지웠는데 여전히 안 팔리면 어쩔 수 없고 리뷰라는 누가 좀 써주면 좋겠건만 그래서 평가는 굉장히 좋게 받았지만 뭐 별로 그리고 역시 루이스가 깊어요. 깊다는 건 뭐냐면 너무나 포괄적으로 많은 걸 담고 있는 분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 방대한 그래서 이거를 제가 솔직히 한계가 너무 많아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또 저는 보수 칼빈주의요 이런 교리적인 그런 틀을 딱 갖고 있고 사실 그 책도 보면 그런 면에서 좀 접근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아주 없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평해야 되니까 이거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솔직히 좀 많이 부족합니다. 예. 그렇게 유명한 신들이 계셨는데 왜 그들이 거쳐간 시대와 오늘 그리스도 교회가 이렇게 하향선을 달리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 혹시 그 오늘날 교회가 하향선을 달리고 있다면 그 책임을 루이스에게 지울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니 그 이유는 어쩌겠는데 네. 예를 들면 영국에서 그렇게 위대한 분들의 활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예, 예. 그렇게 영국의 교회들은 우리가 지금 보기에 발전보다는 더 쇠퇴해졌지 않습니까? 제가 영국 교회를 잘은 모르는데요. 사실은 성공회 안에도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트렌드가 있고요. 제가 케임브리지 가서 놀랐던 게 네 개의 복음주의 교회가 하나는 베프티스트, 하나는 장로교, 하나는 앵글리칸,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그 세 교회를 제가 방문을 해봤는데요. 그게 케임브리지에서 가장 활발한 교회들이에요. 젊은이들이 막 매어 터져요. 근데 진짜 메시지가 복음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게 영국 교회가 살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기독교는 소수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다수가 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하락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남은 자의 기독교는 여전히 왕성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C.S. 루이스의 좋은 영향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국의 지금 현재 주류가 C.S. 루이스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은 앨리스터 맥그라트 같은 굉장히 중요한 그 영국의 기반을 두고 있는 복음주의 학자들이 루이스를 너무 사랑하고 그분을 기독교 역사의 10대 띵커 중에 한 사람으로 루이스를 치는 정도의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C.S. 루이스가 가장 파퓰러한 곳은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매년마다 300만 권 이상의 루이스의 책이 팔리고 그 책이 팔림으로써 돈을 버는 놈은 따로 있고 그리고 루이스 인더스트리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고 그리고 실제로 루이스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나오고 사실 굉장히 미국이 활발한데 지금 한국이 갑자기 불붙었다가 홍성사가
굉장히 많은 책을 번역을 다 했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새 좀 시들하죠. 루이스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센세이션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굉장히 묵상적으로 오랫동안 가야 돼요. 끝났다고 지금 결론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킨델 법사님 책을 많이 쓰는 책인데요. 네, 그러시군요. 킨델 법사님 책을 쓸 때마다 예. CS 위주로 운영하는 맞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리얼리티를 예. 잘 좋아해서 하고 있네요. 목사님 보시기에 킨델 법사님이 CS 위주로 어쨌든 이해하고 계신다 싶어요. 오오오 팀 켈러 목사님은 독특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그분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스트랜드가 있는데요. 하나는 교회에 대한 그 이해에 대해서 그 PCA 목사님답지 않게 부흥이라는 코드로 이해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왜냐하면 리차드 러블레스의 영향을 골든코너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도시 선교의 스트랜드가 있어요. 그거는 웨스트민스터에서 할리컨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그분에게 굉장히 알츠하고 아티스틱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변증적인 이게 스타일이 굉장히 세련됐어요. 그거는 CS 루이스 때문에 그래요. 이 세 가지를 담았기 때문에 그분이 폭발적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잘 이해하고 많이 읽었고 그 다음에 되게 똑똑하시고 아주 너무 탁월한 커뮤니케이터고 라이더고 그래서 사실 팀 켈러 시대에 현존하는 시대에 우리가 같이 산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팀 켈러 목사님보다 더 심취하면서도 루이스를 건강한 시점 관점에서 보는 분이 존 파이퍼고요. 존 파이퍼는 루이스의 문제를 다 나열하면서도 왜 루이스가 루이스인가.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존 파이퍼 CS 루이스 치면 그분의 강의 그 다음에 Desiring God이라고 하는 파이퍼 목사님이 주관하는 그 미니스트리에 루이스 컨퍼런스를 정기적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스피커들이 스피커한 게 다 유튜브에 올라갔습니다. 예, 목사님 끝내죠? 예. 예, 어떻게 그냥 내려가면 됩니까? 예. 감사합니다.